태양을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시원한 수박,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영화, 뭐니뭐니 해도 열기를 한 번에 식힐 수 있는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죠. 수영장을 많이 찾는 여름철, 수영장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아봅니다. 아들 재미와 오후를 보내는 알뜰씨. 재미야, 재미 너는 꿈이 뭐야? 몰라, 아직 그런 거 없어요. 꿈이 없다고? 아니 우리 재미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도 있지, 축구선수도 있지. 왜 꿈이 없지? 꿈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꿈이 없으면 꿈을 심어주면 되는 거야. 재미야, 우리 수영선수가 되는 거야. 어때? 아주 수영 열심히 해가지고 제2의 박태환 선수처럼 멋있는 수영선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우연히 컴퓨터를 하다 박태환 선수 사진을 본 그녀는 그 길로 아들 재미의 수영장 이용권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잠깐만. 재미 거 등록하는 김에 소비 것도 등록해서 같이 다니게 해야겠네. 내가 생각하면 이제 해야지. 보자. 아들 재미와 더불어 딸의 목까지 자녀 두 명의 6개월 이용권을 등록하여 총 48만 6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렇지! 재미야! 바로 더 빨리 굴려야지! 더 세게! 그렇지! 잘한다! 내 아들! 제2의 박태환이 되는 거 아니야? 8년 뒤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걸? 자녀를 수영장에 보내고 알뜰 씨는 제2의 박태환을 상상하며 꿈에 부풉니다. 아유, 우리 아들 춥지? 이거 쓰고 많았어. 엄마, 근데 수영장 문 오면 너무 추워요. 아유, 감기가 오려나? 수영장 수강 끊고 이게 몇 번째야. 그러나 알뜰 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영장에 다닌 뒤 아들 재미는 잦은 감기와 비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네, 수영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소미 엄마인데요. 저 수영장 이용권 중도 해지하려고요. 결국 한 달도 채 이용하지 못하고 수영장 측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네? 아니 제가 48만 6천 원 결제했는데 제가 뭐 이용한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이용 안 했는데 21만 원밖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환급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수영장 측에서는 1인당 24만 3천 원은 할인된 금액이었다며 환급금을 계산 시에는 정산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위약금 20%와 카드 수수료까지 공제하고 나니 총 21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6개월 중 1개월만 이용했는데 환급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한 알뜰 씨는 한국소비자원을 찾았고 피해 구제를 통해 적절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을 이용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시된 위약금은 총 금액의 10%로 환급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공지하는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미끄럽고 맨몸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하는데요. 수영장에서 다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알뜰씨.
아 참! 어머니, 모자 챙기셨어요? 그래. 안경도요? 그래서. 아, 좋았어요. 가요. 가자. 시어머니와 함께 수영장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뜰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을 겪었는데요. 어? 어머니! 여기에요! 그래, 애미야 갈게. 어머니! 탈의실에서 걸어 나오던 시어머니가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바닥에 그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 병원 진단 결과 우측 어깨 관절이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어 수영장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알뜰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고 그 후 치료비가 확정되면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수영장 측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측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또는 몸매 관리를 위해 수영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죠. 수영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확인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